파트 보겠습니다. 이 기반설 편은 여러분이 좀 잘 체크해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체크한 바 있죠. 여기 기반설이라는 것은 약 40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 환경기초시설하고 보건위생설 이것 좀 중요시해서 암기하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환경기초를 다섯 가지가 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 빗물 저장및 이용설, 수질 오염 방지설, 폐창 다섯 개 암기하시고 보건위생설은 세 가지다. 장사시설, 도축장, 정화보리설 이 정도는 보시고 특히 하천은 방지설인데 하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박스 밑에 보면 2번 자동차 정류장은 6개가 있다. 자동차 정류장은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자동차 정류장인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복합 환승됐다, 화물 자동차 휴게소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설,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광장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이 도시 군계설 설치 및 관리가 나와 있죠. 도시 군계설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도시 군계설이 뭡니까? 그 왼쪽 페이지 의 보면 도시 군계설 의가 나와 있죠. 왼쪽 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을 하면 기반설 중에서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거냐?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난 것이다. 이거. 그래 다시 129페이지 1번. 기반설 설치의 결정이 나오는데 원칙 이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땅에다가 설치하려면 그 기반설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해야 되느냐 도시 공간으로 먼저 그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외해도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와서 보시면 도시군가로 결정하려면 그 시설의 설치란 장소 잡아가지고 도시군가를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 기초수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서 위반하고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바로 땅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기반설이 밑에와 같다 이겁니다. 1번 도시역 및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자동차 검사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밑에 방송통신시설, 시장, 문화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뭐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 그리고 그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빗물저장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1번 이 도시군계획서로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 기준에 또 합쳐요.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 다음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리기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기준,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을 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2번 도시군계획을 공중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밑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하나에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을 따로 합시고 아직 이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따로 법률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법률이란 말 대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려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아직 그 법률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걸로 바깥이 틀린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동구 하나 있죠. 이 공동구도 지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 다 체크했는데 이번 코스는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공동구, 의인은 이미 다 했죠. 공동구는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다 설치한 거냐? 지하. 그것도 한번 포인트 주고 그래 지하에다 설치해서 공동에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기 위해서 지상의 전선 전봇대 또 통신설 전화선 업계에 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원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다 설치하게 되죠. 이때 공동구는 일정한 그 앞으로 큰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설치를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 면적을 꼭 암기해야 돼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만. 그래. 자, 그 수치는 암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공동구를 보고 있는데 의의 조금 전에 봤습니다. 지하에다만 설치한다라는 거. 둘째, 공동구 설치 사업장 있다. 공동구 설치 사업장 규모. 공동을 꼭 설치할 설치 의무 사업장 규모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 건설을 하고 있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정비가 있다 또 택지발주가 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있다 이런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중트를 초과한다 그러면 바로 공동을 꼭그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150만이면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얼마를 초과할 때만 설치해야 한다고요? 200만. 이거 가지고 출처한 바 있으니까 초과할 때만 설치합니다. 200만은 여기에서 힌트를 보세요. 공이 두개 있죠. 공동으로 구멍이 두 개니까 200만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자, 체크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서 132페이지 바로 가로 3번 설치비용 나와 있죠. 공동구 설치비용은 누가 냈냐? 1번. 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 뭐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또 통신회사 이런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시행자 부담한다 이 정도 보시고 공동구 점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하되 공동 활자가 바로 공동 위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이 사업 중에는 공동구의 설치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 인가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된다.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설치공사,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을 미리 내고 나머지 잔액은 점용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완납하면 된다. 3번에 1번이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공동구가 이제 설치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화 했다면 도로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공동구가. 공동화 터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할게 있어요. 거기에 6개는 반드시 필수로 포함하고요. 6개는 의무적으로 수용합니다. 의무적으로 수용해요. 그리고 2개는 바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료가 결정납니다. 공동구 협의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에 수용할까 말까 그 여부를 결정한대요. 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가스가 채하는 가스관하고 또 부패수가 채하는 하수관. 두 가지는 공동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요. 일단 가로 1번을 꼭 읽어두셔야 돼요. 공동과 설치된 경우는 대통령 전환에 따라 대통령으로 전환에 따라 그때 줄 것이고 가로 2번은 화살표 보내요. 대통령 전환에 따라 공동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에 따라 넘치고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겠다.
의무적이에요. 모두 하야한다. 하야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거기다 위반시 몇 년 몇 층이라고 써놨나요? 그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이렇게 2천만 원에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이 아주 중요하죠. 공동화 설치된 경우는 오른쪽에 전선이 지나간 노, 통신선이 지나간 노, 수도관, 열수송관, 그 다음에 중수도관, 그 빗물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이 6개는 반드시 수용하고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바로 공동구 저 위에 박스에 공동협의 심의가 있어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공동협의 심의가 있어서 수용하게 되는 것은 가스관하고 하수관이다. 이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셔서 가로 3번에 1번.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된 이 사업시행자 있잖아요. 공동구 설치공사 끝나면 점유 예정자야. 공사 다 끝났다.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개별적 통제해줘요. 읽어두세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 점유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제해 줍니다. 뭘 통제해 주냐? 바로 그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을 점용 공사 기간. 야, 언제까지 다 공사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그리고 공동구 설치, 위치, 설계 도명. 그리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 읽어두세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의 수용될 시설. 이제 이 공동에다 전선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때요? 지상에 있는 전부터는 다 뽑아야 되겠죠. 또 전선도 철거해야 되겠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선 같은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도로 훼손시키다면 원상 복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가로 동그라미 3번이 그거예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공동구에 다 집어넣었다.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전봇대 같은 종래시설은 사업시행자 지향하는 기간까지 다 철거해서 없애고 도로 훼손시켰다면 도로는 깨끗하게 원상 회복처에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가볍게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가로 4번의 1번 이제 공동화 설치된 후 이 공동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자. 공동 관리자는 누굽니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광특특시장수예요. 특수리 광 시장 군수다. 이렇게 특이 세 분 나오죠. 네, 이네들을 공동구 관리자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2번을 보기 앞서서 앞으로 가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근데 이 특광특특시장수와 지자체장으로서 공동구 관리할 때 필요하다면 그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요. 야, 이것 좀 맡아서 네가 좀 관리 좀 해주라고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은 넘어가서 보면 1. 지방사 지방단 2.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정도는 봐주세요. 그래 이 공동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특광특특시장수가 뭐 지방사 지방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맡길 수가 있다. 이 정도 흐름을 봐주시고 가로 2번에 1번 아주 중요하네요. 1번 이 공동구 관리자들 있잖아요. 이 공동구 관리자들이 이 공동을 관리할 때는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전 유지 관리.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 공동구 안전 관리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냐? 그게 중요해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이 수치를 중요표에서 알아주세요. 매년이 아닙니다. 10년마다 아니다. 매년도 아니고 10년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바꿔치니까 매년도 틀리고 10년마다 틀린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이 특광특특시장소 임기가 몇 년이냐면 임기 4년이네. 임기가 4년이니까 이 4년하고 그만둬요. 그러면 5년차 새로운 특광특특시장소 선출을 통해 선거철에 당선되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 5년차에 이 계획을 지내들 또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바로 그냥 한 거 아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3번 이 공동구 관리자는 바로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동구
안전점검은 1년 이상 실시하고 이상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 보수 보강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거. 1년 이상 그 말이 중요해요. 3년 이상 그건 틀겠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5번에 1번. 공동으로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은 누가 내냐. 지금 공동을 점유하고 있는 뭐 한전, 수도사업소 얘네들이 있을 건데 점유하는 자가 함께 됩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한전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점용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동 안에 들어가면 전선 쫙 점용되어 있고 쫙 수도가 이렇게 그래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줘요. 관리자가. 너 얼마씩 내라. 그래 관리비용은 하반기 상반기 해서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묶어서 이 공동호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 완납하지 않는 자가 공동호 점용 사용하려면 관리자한테 가서 점용 허가 사용 허가 받아야 돼요. 하야한다. 그다 줄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써요.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쓰나. 그래 1천만 원의 과태료 떨어져요. 1천만 원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 이 공동구 설치병을 내지 않았던 자 미납한 자가 공동구 점용 생활하면 미리 점용과 생활을 특광 특특 시장에서 하다가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점용하다가 사용하다가 걸리면 1천만 원 과태료. 만약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게 될 때도 돈 내야 되죠. 밑에 점용료 사용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 4번 보겠습니다. 자, 광에서 설립관리 그 내용이 밑에 한 장 넘어서 여기까지 한 묶음이에요. 가로 3번까지 한 묶음입니다. 가로 3번까지 한 묶음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 1번, 2번, 3번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자, 우리 광에서 한번 이번 코스에 또 보죠. 자,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설 중에서도 이렇게 기반설 있잖아요. 기반설 아까 우리가 한 40여 가지 됐는데 50까지 약간 못 되지만 자, 그래 기반설 여러 가지 있어. 따다당. 그런 기반설 중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 있는 시설이냐? 둘 이상. 그 의의가 나 있죠. 그래 이렇게 인접해 있는 A시, B시, C군이 있다고 가정할까? 이때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도로 아니면 철도라든가 뭐 또 거기 보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바로 자동차 정류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 정류장 아니라 아무튼 이런 것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지 않지만 A시, B시, C군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공항이 있다든가 장사시설 화장실이 있다든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한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광역시설 합니다.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광역시설도 기반설정이니까 설치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까 도시군계시설 설치 규정을 보면 원칙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라. 다만 예를 들어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여기다 체크해요. 무슨 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고요? 그래 도시 군객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 근데 시험에 나왔어.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두 번째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적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게 될 때 관계 시장 군수가 이런 광역시설 설치 관리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야
이쪽 설치 관리비용은 A씨에서 예산, 이쪽 시설의 설치 관리는 B씨의 예산, 이쪽 시설의 설치 관리는 시군 예산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과에서 설치 관리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할 수 있다가 중요해. 할 수 있다.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여기 있다. 포인트.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겠다.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의무상은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왜? 의무적으로 하면 이 군수, 군 예산도 없는데 꼭 함께 껴대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 그래서 임의적이다 이거 하셔.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협의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외외 투. 바로 이 지역이 같은 도인 충남도다. 그러면 여기는 도지사가 도예산 가지고도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때 도사가 설치 관리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적이 할 수 있다. 거기다 하여한다. 그럼 틀린다. 이거 주의하면 돼요. 그 정도를 주의하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3번. 자, 이 광역설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광역설 있다. 거기다 쭉 봐요.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인데, 이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에서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을 만들었어요.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이 공단을 내세워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공단을 법인이라 합니다. 법인. 공법인.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법인이라고 그래. 그래. 이런 법인을 내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국가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인에 체크.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오셔서 137조.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거기 뜻이 나 있죠. 무엇을 설치정비 계획하는 사업인가? 도시군계획 시설, 그따 포인트. 기반시설 하면 틀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을 설치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거하고 밑에 도시군계획 사업은 헷갈려서 안 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각각 무슨 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바로 그 법들을 좀 짝짓기해서 이해해 두셔야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지금 우리 이 국토개법이 있어요. 그 제목 봐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법에 있다고요? 국토개법. 그따 써놔요. 제목에 있다가. 국토개법. 지금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하고 있죠. 그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시 박스 안 들어가서 2번 도시발사업은 도시열법, 3번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렇게 위치를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개법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문제, 시행 절차. 이것은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시군계획 시설의 뜻을 아셔야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계획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시설 뭐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은 여기 있다 할건데 이 땅에다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을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죠.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그 위치, 규모, 명칭,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할 때 여기 보세요. 그냥 결정한가요? 절차가 있나요? 절차가 있죠. 항상 결정이란 말 앞에는 도시 군관리를 결정하기 앞서서 계획을 만드는 이반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이반할 때 이반권자도 역시 또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기초조사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의견청취, 지방의 의견청취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반을 할 때 이반권자가 누구였을까? 이 장소에 따라서 이반권자는 각각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장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었다면 특별시장 이반을 했을 것이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그리고 특별자치는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사가, 시에 있는 땅에 따르면 시장이, 군에 있는 땅에 따르면 군수가 이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네들을 이반권자라, 이것도 좀 생각해 봐요. 여기 봐봐요. 그리고 또 이 건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또 국가에 관련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 직접 위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호 내에다가 하게 될 때는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 이네들이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각각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내에다만 할 때는 자기들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지만 인접해 있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전문의부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쪽 장과 미리 협의해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을 되죠. 위반을 처형하나.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가하도면 도의사가 위반할 지 지정고시 해주고 두 개 이상 시도 걸쳤다면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 지 지정고시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위반권자 이렇게 있고 위반권자가 이제 위반을 했다. 그때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했다면 국토교통부장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결정권이 아니까 고시하면 돼요. 국토교통부장은. 그리고 이 자들 시도사라는데요. 시도사도 자기가 위반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결정고시할 수 있어요. 이때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하죠. 시도사는 바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에 있는 지방도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요. 이 팔도돼 있는 시의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인 시장을 뭐라고 해요? 대도시라 하죠.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위반했다면 자기가 결정고시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시장과 군수는 이걸 위반만 하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의사님한테 결정시하면 도의사가 협의심을 쳐서 결정고시합니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이렇게 결정된 이 시설, 이 시설을 뭐라고 하냐, 이제 기반시설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 하죠. 뭐라 한다고? 도시군계획시설.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되면, 결정 고시가 되면 여러분 땅이 여기에 있다, 논이 있다, 답이라 합시다. 답이 있다, 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잡종지가 있다, 뭐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다, 나머지 개인 땅이다. 여기 A가 살고 있는 집터까지 포함되어 있다. B가 살고 있다가 나가버리고 집 부시고 나대지만 남겨놓고 했다. 대. 이렇게 답시다. 주로 이 시설 부지를 결정해 나갈 때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미개발지가 많은 땅에 있다. 미리 확보해서 구성이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 놓죠. 이렇게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이거 못하게 막는 효과를 법에서 인정합니다. 건축물 건축화 내지 말라, 그리고 공장을 설치화 내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죠. 여기는 공원 조성 예정지다. 또 뭐 여기는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도로 설치하고 싶다 하면 여기는 도로 설치 예정지다라고 미리미리 딱 결정고시해 놓죠. 이렇게 여기는 또 광장 만들 예정지다라고 결정해 놨답시다. 도로다.
과항장이다. 이렇게 딱딱 여기저기 딱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도시 군계시라고 그래. 이렇게 딱 결정 고시해놓으면 이 안에 있는 땅의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지만 개발행위는 건축물건축 공유하시지 못한다. 개발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죠. 개발행위를 하도 방치해버리면 건축가 받아서 또 설치가 받아서 건축물 건축해놓고 공유를 설치해놓으면 다음에 공원 조성사발하는 시행자가 건물 다 부시고 공장을 다 설치했던 걸 부시고 보상처리하고 사발한다면 엄청난 비용만 날아가잖아요. 국가의 손실 크죠.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에 따라 이렇게 미리 도시공사로 다 결정 오시나요. 그러면 각각의 땅주인들이 이거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정 오시하고 나서 바로 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기 힘드니까 단계를 구분해가지고 집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알려주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알려줍니다. 공고를 해줘요. 이때 단계를 구분할 때는 바로 제1단계하고 제2단계로만 구분해서 1단계 집행계획이다, 2단계 집행계획이다라고 구분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결정 오셔놓고 3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3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같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수립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도저히 3년이 안 되겠다 예산이 없어서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같으면 2단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감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 단체 안에 있는데 바로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했건만 1단계 집행을 만들어서 공고했다면 내 땅은 3년에 사업한단 말이구나. 그럼 곧 보상 받고 나가겠지. 2단계 집행에 따라서 딱 공고했다면 내 땅은 3년이면 안 되고 3년에 사업을 한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네들이 수립합니다. 이방권자들이 수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방권 누가 한다고요? 이방권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고시했다면 언제까지 했냐? 3개월 이내에 해줘야 돼. 3개월. 몇 개월 이내에 해줘야 한다고요? 3개월 이내에. 이거. 여기 봐봐. 3개월 이내에 수립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고시했던 건이 바로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른 그런 법에 따라 이게 결정고시됐다면 그때는 2년 이내에 이 단계별 지표를 수립해서 알려주면 돼요. 몇 년이네요? 2년 이내. 그 내용이 130페이지 밑에 있죠. 130페이지 밑에 있어. 알겠나요?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거기에다 줄 것이고 표시해놨죠. 130페이지 봐봐요. 130페이지. 자, 단계별 집행 수립권자에서 1. 원칙,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로부터 그따 줄 거예요. 그따 줄 거 봐.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그 말 중요표. 결정고시로부터 그 말에다 체크. 효력 발생이 아니라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이때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 땅값, 집값 다 줘준 보상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 공사비가 필요한데 이걸 재원이라고 그래. 재원 조달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내용을 보상하고 지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돼.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을 그것도 다 줄까 봐.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은 3개란 말이에요. 3개.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을 줄까 봐요. 줄 건나요? 그것도 도시 및 주관에서 드렸을까? 해드렸을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없어요? 그래? 그럼 써놓으세요. 그때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을 그것도 줄 것이고 3가지.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그리고 도시 재정비.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촉진.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특별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저게 결정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몇 년에 출입해야 되냐? 2년. 이렇게 하셔요. 2년 체크해. 2년에 출입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이 단계별 집행을 출입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을 협의하고 지방에 여기 들어야 한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이반권자 중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시상 이반만 하고 각각 그 부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한테 송부하면 송부하다 했던 시장으로서 얘네들이 공고합니다. 공고. 자, 넘어가서 바로 큰 2번 단계별 집행계 구분에 따라 체크해요. 단계별 집행계 몇 단계 몇 단계로 구분한가? 1단계하고 2단계. 꼭 알았어요. 이때 1단계는 몇 년의 시행할 사업을 담고? 3년. 2단계는 3년의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만든 계획이다. 그리고 이 특강 특특 시장수인 지자청은 자기 측에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느냐? 2단계를 검토해요. 3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건을 검토해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준비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앞당길 수 있거든, 집행을. 그래서 3년 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그중에 3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1단계에 따라 포함을 시켜도 된다. 앞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 만약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때게요. 저기를 봐봐요. 155페이지 가보세요. 1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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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가서 155페이지 보면 155페이지 찾았나요? 155페이지 보면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개발 행위 금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 한번 읽고 오겠어요. 자, 특강 특특 시장수는 지네들 지역에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저렇게 결정해 놨다. 도시 군계획 설치 장소 결정된 그런 장소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론화 설치를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흐름만 이해해 두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 봐요. 156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개발 행위에서 1.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아까 늦어도 몇 년에 단계별 집행을 쓸 것이라고 쓸 공고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늦어도 2년이죠. 빠르면 3개월인데 늦어도 2년입니다. 근데 2년 지나까지 이렇게 저렇게 부지로만 묶어놓고 이게 수립 공고되지 않았어. 수립되지 않았다면 저 안에 있는 땅 주인한테 언제 사업을 집행한다라는 걸 알 수 없게 그럼 지금 해놨으니까 바로 아까 금지했던 개발인을 풀어줍니다.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또 2년에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지만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그러면 3년에 할 가능성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조 하나차 세 가지를 풀어줘요. 2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셋째 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 동함이 1. 바로 이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러면 아까 규제했던 것을 풀어줍니다. 규제 완화차, 완화차 세 가지는 허가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허가. 뭘 허가 낼 수 있냐? 첫째, 임시로 설치했다 부셔버릴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은 설치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줄 수 있어요. 가선축물 건축이란 말 씁니다. 건축. 가선축물은 건축화를 내줄 수가 있다. 예? 건축은 신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로 둘째, 공작물 설치도 허가 내주겠다. 공작물. 공작물, 공작물 설치가 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건축 안 내줍니다. 저기 봐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이거 결정고시할 당시 이미 있었던 A집이 있었다. A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좀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종전번호에서 다시 축지하는 개축이라고 하고 천재임이 발생해서 멸생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허용하는 신축 이거 안 돼요. 건축물은 뭐만 낸다고요? 건축하고
건축은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신축 이런 말씀 안 되고 바로 개축하고 뭐만 된다? 재축. 이거 꼭 받으세요. 자,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봐봐요. 이거 가상축물은 건축도 허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두 가지요.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하고 허가 받아서 건축한 가상축물은 원래 이 결정할 당시에는 결정시 할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지금 2년이 될까지 단계별 지평을 소화하지 않는 부지에다 1단계 지평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에서 규제 완화 지정 허가를 내준다 그랬어요.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된 가상축물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 저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 들어 한다. 그러면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미리 야 너네들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철거해 이렇게 명을 내려줍니다. 허가 됐던 특강 특특 시장수가 그러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이거 깨끗이 치워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바로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다음에 사업하면 보상 처리해야 돼. 개축된 건축물 재축된 건축물은 다음에 사업할 때 시행자 깨끗하게 보상해야만이 철거 가능하지. 그 이전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거 차이점 알았어요. 거기 나옵니다. 자, 가로 2번. 무엇과 무엇만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치우도록 명을 내린가? 가상축물하고 공작물. 가로 2번에 셋째 줄 있죠.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상축물하고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것을 철거 등 조치명을 내린다. 가로 3번. 이 명령을 스스로 이행하자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원상에 보호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내게 합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쫙 받으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138조 보면 이 1단계 집행계에 만약 포함되어 있는 부지에 따라 저 공원 부지가 저렇게 결정고시 놓고 단계별 집행을 수공할 때 1단계 집행계에 따라 집어넣어서 공고했다면 몇 년에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3년에 이제 사업은 시행하죠.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 되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때 이 시행 절차는 아까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 이 시행 절차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게 138조부터 시행자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디까지가 그 내용이냐? 151조까지가 그거예요. 151조까지가 그 시행 문제입니다. 그걸 한번 체크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확정돼야 되겠는데 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확정돼야 됩니다. 이 시행자들 확정되면 그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어떤 내용도 아울러 작성 첨부하냐면은 설계도서,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설계도서, 도면과 서류, 그리고 바로 자금계, 그 자금 이렇게 조달해서 사업 진행하겠다. 사업 언제, 착수 예정일 언제고, 준공 예정일 언제다, 이렇게 기간, 사업기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일정한 시행자는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권이란 누구냐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요.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어요. 이때 이 시행자 좀 봐보세요.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 중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진급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시행자는요. 그 사업장을 하는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가 신청해요. 인가 신청해서 이네들이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실시계 인가를 내줘야 인가 내주고 고시를 해줘야 마침내 사업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이 시행자였다 합시다.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지네들이 시행자였다면 이 절차는 필요 없어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는 절차 필요 없고 작성해서 지네들은 이렇게 고시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은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바로 실시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 규정이 아주 중요한데 어떠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냐? 그 여섯 가지 주된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그런 보호하에 사업을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합시다. 이렇게 공사 완료되면 바로 준공사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준공사 신청에 들어가면 7일이면 준공사 여부가 결정나는데 여기 봐봐. 준공사를 신청해서 검사 받았어요. 검사 받으면 이때 검사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사, 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이래 이네들이 준공사 통과됐다 그러면 검사증 주고요.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하고 공고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시도사 대도시장 본인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네들이. 준공사권자지만 지네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네들이 시행자여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시켰다 그러면 이네들은 바로 공사를 공고하지 자기한테 준공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보다 더 높으신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로 시행자였다면 역시 이분도 이네들한테 가서 준공사 받지 않아요. 그냥 이분도 공사하려고 하고 나서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마무리칩니다. 끝나면 이렇게 흐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누구누구 있느냐 이걸 좀 체크해 볼 것 같으면 거기 크게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우리끼리 비행정청이 시행자라 합시다. 이렇게 행정청이 시행자하고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올 수 있다.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와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행정청 시행자 관련해서 이네들이 곧 행정청 시행자이죠. 저기 아까 저 시설권에 대한 계획을 위반했던 자들, 저 시설권에 대한 도시공학을 위반했던 자들, 그네들 앞에 원칙 여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구예요? 약자로 특시군의 장서. 알겠죠? 그네들이 지네들 지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고 광역 도시 이거 봐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시행자가 되고? 국토교통부장관. 그런데 광역 저 건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사업건이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 되냐? 이거하고 관련되면 도지사가. 도지사가 도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이 건이 특별시 안에 있는 건이면 특별시장이 사업 신청해야 된다. 광역시에 있으면 광역시장 각각 지자체장들이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저 건이 아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쳤다면 관계 특광특특시장수가 시행자 건에 대해서 협의해 요청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저 이반 파트하고 똑같아. 같은 도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신고시하죠. 둘 이상의 취득 걸치면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 요청해 준다. 그걸 체크해 주죠. 자, 138페이지 그 내용 나오죠? 원칙 특광 특특 시장 수다. 오로시도 모셔서 박스 안에 2번 특히 중요표. 1번에서 2번 연결되는데 2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1번으로 내려와서 해. 자, 줄 거예요. 제가 읽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 그따 줄 것이고 밑으로 건너뛰어서 셋째 줄 도시사는 광역도시가 관련 그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 됐죠. 자, 거기까지를 행정청이 시행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로 2번 이제 비행정청이 시행자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시행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6명에다가 2명이면 총 8명인데 이네들 한 줄로 열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다. 행정청 시행자로서. 그 다음에 이네들은 광역자산청인데 시도사죠. 시, 도지사도 있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있었다. 그래, 이네들 하면 행정청이 시행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이네들한테 원래 국장이 하기로 됐다면 국장님한테, 이네들이 하기로 됐다면 그네들한테 가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냅니다. 지정 신청서를 낸다. 지정 신청서. 이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지정 신청서를 낼 때게요. 여기 보세요. 순수 민간인이 이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인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때는 그냥 시행자 지정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다. 여기 국가 땅 있고 지방 자산 땅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그랬을 때 국유지 공유 빼고 개인 땅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3등 나눠. 하나, 둘, 그냥 3등을 합시다. 1, 2, 3.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일단 소유해야 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명 있다면 10명 중 5명인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홍수에 2분의 이상을 동의서 얻어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이네들 검토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시행자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될 때 그 자가 국지공인 공적 주체다. 그럴 때는 이런 토지소유자 동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 자,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있죠. 마지막 줄.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그게 가로 2번 중요표예요. 가로 2번 엄청 중요표예요. 다음에 해당한 자가 아닙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 신청을 증여받으려면 면적의 바로 3분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돈을 받아야 된다. 1번 국가 지자체 출. 2번 공공기관 중 한국 토지공사 대표를 하나 출. 그 다음에 3번의 기업, 지방사, 지방단 이 정도를 좀 받으세요. 이네들 약수로 국지공이라고 해.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국지공. 국지공은 시행자 지정 받을 때 이런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네들은 동의 필요 없다. 시행자 지정 신청할 때에 이런 동의 필요 없다 그랬어요. 국지공은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이상을 동의를 얻는다 이런 요건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일 때만 그렇다. 이거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게 두 번 나왔어. 다시 한 번. 국지공은 시행자 지정을 바꾸려 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좋았어. 그 제대로 이해했네요. 자, 그러면 통과하고 남을 볼 필요 없고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실시계 작성 이제 흐름을 받으셔. 자, 읽고 가겠어요. 1.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신청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식을 작성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3.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신청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 대상 시설을 둘 이상에 있다 줄 거예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이 사업장이 엄청 크다. 그러면 1 사업 시행 지역, 2 사업 시행 지역, 3 사업 이렇게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 번에 싹 보상하고 사업병 준비를 벅차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올해는 이 정도만 하고 내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때 분할된 지표로 실시계획도 따로따로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 2번의 1번 실시계 인가권자. 아까 했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이네들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142쪽 가로 3번에 1번에 2번 보세요. 2번 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원계획, 시행기간 이런 것들을 밝히거나 자세 밝히거나 처음 봤는데 이 정도만 찾아 체크.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4번의 인가조건의 2번, 3번 꼭 봐두셔.
자, 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 인가권자였는데 인가 될 때는 머리 자 따서 기, 위, 환경조. 그래, 여기가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공을 조성하지 않은 사업장인데 도로는 여기까지만 개설되어 있고 여기는 도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야, 도로 지임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야 되는데 이거 설치할래? 상하수도 끊고 와야 되는데 할래?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할 것, 그리고 공사할 때 위협 방지 조치 취할 것, 공사할 때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취할 것, 그리고 주변 경관 해소하는 경관 조치 취할 것, 공사 끝나고 나서 적용하는 조치 끝낼 것. 이런 것들을, 야, 너 인가 신청이지, 나한테 인가 신청했는데 나 인가권이었어. 네가 그거 한다면 인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내주겠다라고 조건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인가권자는 실시계 인가를 내줄 때 조건부 실시계에 인가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있다가 알겠죠? 이때 조건은 조금 전에 했어요. 기, 휘, 환, 경, 조. 기반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위협방지, 환경위협방지, 경관조치, 적용치. 약자를 기환경조. 이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이때 이 조건을 이행 담보하기 위해서, 야, 너 조건 이해하자면 우리가 하려니까 돈 걸어.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돈을 걸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행 보증 예측이라고 한다.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개발행위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자가 국지공이다요. 국지공은 공법에서 보증제도를 절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지, 국지공에는 예측 대상이 아니므로 예측해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걸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셔서 단서가 있어. 다만 다음에 해당 자에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국지공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통과되어 있고 145페이지, 자, 가로 넘어가시고 147페이지 공사 완료 보고 파트 봅시다. 147페이지 보면, 자,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면 사업 시행자는 다음 국장, 시도사, 대도시 빼고, 왜? 이네들은 준공사 받지 않아요. 시도사, 대도시는 준공사권자니까 그 윗사람이 국장까지 포함해서 이네들은 시행자였다면 준공사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행자일 때만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완료부터 7일 내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사, 대도시한테 제출해서 준공사 받아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는 준공사권자인데 준공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도로 완료됐다 인정되면 준공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넘어갔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인 시행자는 공사 마쳤다면 바로 마지막에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준공사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인 시행자는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기 그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가 준공사권자니까 그네들은 준공사 안 받는다. 그 윗사람 국장도 더더욱 안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6절은 중요하다.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별표 3개 이상 달아놓고, 1번, 관계서류 무료 연락. 자,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보면 어떠한 보호조치를 통했냐? 저 땅이 누구의 땅일까? 이걸 알려면 그 관공사 가서 토지대나 건축물대 이런 것들을 시장구수 구청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에 가서 열람하거나 등처분을 발급받아 분석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상증서, 건물 등기상증서 이런 것들까지 다 발급받아 조사하는 거죠. 이걸 관계서류를 합니다. 이런 관계서류의 열람을 한다, 등처분을 발급 청구한다, 등처분 이런 걸 발급 청구할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래, 거기다 체크해. 무료다, 무료. 그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이든 비행정청 시행이든 다 무료로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다. 둘째는 제목이 뭔가요? 두 번째는 서류의 송달. 좋아. 자,
이제 이 관계서를 통해서 이건 A 땅이다, B 땅이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들한테 야 이제 사업들 하니까 보상자를 영위하라고 또 그 등기부를 보내요. 그걸 보낼 때 그 자의 주소로 직접 보냅니다. 이걸 직접 송달하는데 직접 송달했는데 등기부를 반송하버려 계속. 그때는 바로 간접 송달인 바로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관계 서류의 송달할 때 송달에 가여 공시할 수 있다. 그거 찾아봐요.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찾아봐요. 있죠? 거기다 체크. 송달에 가름하여 직접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하고 말아버려요. 이때 법원에다 신청해서 법원에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게시판에 있다. 2주 이상 공시하면 본인한테 송달로 강제합니다. 이걸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한다. 더 약적으로 이걸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요. 공시하면 송달로 강제해버린다. 그래서 공시 송달을 허용받고 있다. 이것도 시행자 보호증입니다. 송달에 직접 송달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자의 주소로 송달을 가하여 법원에 또 공시하면 본인한테 송달을 간주해버려. 이걸 약적으로 공시송달 뭐라 한다고요?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인가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 자가 공시송달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네들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공시송달하고 싶을 때는 전해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셋째가 뭔가요? 셋째 제목. 아까 했죠. 자, 이 사업 대상적이 너무 크다. 그러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가 중요해. 사업 시행 대상적을 둘 이상으로, 대상 시설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제품으로 실식을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 알아주시고, 없다면 틀리겠어요. 있다가 중요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목 뭔가요? 수용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네. 별표 3개 이상 쳐놓고, 자,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수를 넣어서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을 인정합니다. 강제 수용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거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기 보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따 줄 거 봐. 거기다 줄 것이고, 행정청의 시행자와 비행정청의 시행자 포함된다 이렇게 써놔. 그래 행정청의 시행자든 비행정청의 시행자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이렇게 도시군객시설로 묶여있는 이곳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그리고 소유권 관리 이런 물건과 관리를 다 수용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과 관리 이런 것을 약적으로 토지 등이라 합니다.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강제로 사용할 수 있어. 다만 정당한 보상만 해주면 되겠죠. 이때 수용 사용은 누가 하냐? 행정청의 시행자뿐만 아니라 비행정청 시행자라면 다 그네들도 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중에 도시 군객 시설에 필요한 것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설에 인접한 것 체크. 인접한 것은 뭔 말 쓰냐? 일시 사용만 해. 그래. 일시 사용만 하고, 거기다 체크하고, 수용은 안 된다. 이거. 딱, X. 그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용, 사용할 때게, 강제 수용, 사용할 때게 적용하게 한 법이 있습니다. 수용, 사용 시 적용한 공치법이 있어요.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 적용하면 돼요. 이걸 준용합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도 공치법을 갖다 준용합니다.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한다고요? 공치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법. 약자 너무 기니까 공자하고 취자하고 법자 따봐요. 공치법. 찾았나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이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 두고 있어.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서 특별, 이 법은 국토개법이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거 특별법적 위치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 특별 규정 먼저 정해 없으면 수용과 보상에 따른 일반법인 공치법을 갖다 적용 끝이에요. 그러면 이 국토개법에서 어떤 특별 규정을 두고 있냐? 두 가지. 그게 보면 나옵니다. 바로 여기 보세요.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 절차상 이것이 있으면
실식에 고시가 있으면 저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그 자들에게 그 사업이란 토의 등의 강제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돼 버립니다. 그 자의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이 부여돼 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치법에서는요, 공익사업이라는 시행자들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일단 선, 협의 매수에서 협의 양도 받습니다. 그런데 협의 양도가 그리되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수용할 때는 이 법에서는 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 수용하려면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수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치법상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종류가 4조에 공치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인정을 신청해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너에게 수용권을 법적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용권을 주겠다. 근데요, 이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권이 부여되는데 이에 대한 특례로서 이 법에서는 뭘로 가름하냐? 실식의 고시로 가정하자. 실식 고시. 이게 중요해. 그래, 국토교법상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아까 수용권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고로 공치법상 수용권 인정받는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중요해. 거기 체크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이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찾았나요? 그게 딱 별표 3개. 그게 키포인트다. 시험에 나온다. 있어 없어요? 있을걸. 실시계획 고시입니까?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다. 이때 이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 발동되는데 여기 봐봐요. 이때 이 땅이 지금 수용의 대상이라 합시다. A 건데요. 수용의 대상으로 간주해봐. 그래, 이때 A에게 팔라 했는데 안 팔아서 끝까지 버텨. 그럼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 발동돼 버려. 시행자가 그 재산을 뺏어 쓰는 힘이 법적으로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에 따른 물권 면등이 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자가 이 수용당하는 A에게 보상물 완불할 때 토지에 대한 수익권이 넘어온 간주돼. 민법 181조 법률을 기준한 물권변경하게 돼서 보상물 완불될 때만 소유권이 넘어온 거 간주돼요. 그래서 봐봐요. 시행자란 자가 지금 실시계 고시라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은 자기한테 안 넘어왔어. A한테 보상물 주기 전에는 시행자가 아니고 A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사차 이 땅에 들어가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오냐면 여기 봐봐. 시행자가 A에게 땅값인 보상을 완불할 때 자동적으로 소유권 넘어온 거 한지예요. 그럼 이제 보상을 줘야 되겠는데 땅값을 줘야 되겠는데 이 보상 금액이 결정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는 이러는 거예요. 원칙 양자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 나 5억 주세요. 안 돼. 4억. 그러면 4억 5천을 주세요. 오케이. 4억 5천 주겠다. 협의가 성립됐네. 봐봐. 협의가 성립되면 시행자가 A한테 계좌번호 갖춰달라고 해서 4억 5천을 오늘 입금해. 그러면 보상금 완불했죠? 완불했죠? 통장에 들어갔죠? 그러면 소유권 넘어온 간주돼. 토지 등기 사항 측면에서는 A면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법정 넘어온 간주돼. 그래서 시행자 바로 들어가서 공사해도 합법적. 이해돼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안에 보상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보상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니까 소유권은 시행자도 넘어오지 않고 A가 그대로 가져 있죠. 남은 땅에 함부로 공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시행자 네가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 얼마 주고 끝낸 게 좋겠습니까? 판정 좀 내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신청했더니 여기서 야 4억 2천에 끝내버려라고 결정해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재결이라고 재결. 뭐라고 한다고? 그래 들어봐요. 재결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신청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해. 재결 신청은 시행자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수용에서는 그때 시행자가 언제까지 재결 신청하느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제 중에
공치법은 사민정을 받은 앞도 1년 이내 해라라고 돼 있어. 몇 년 해라고? 1년. 근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우리 여기 봐봐요. 도시군격시설사업이라는 시행자에게는 특례가 인정돼서 실시계획이나 아까 실시계획은 사업기간도 정해지잖아요. 여기 봐봐요. 실시계획은 뭐가 정해진다고? 사업기간. 저기 사업 몇년 동안 하겠다. 올해 해가지고 내년까지 하겠다. 2년 동안 자꾸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 내만 해도 되는 특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재결시죠. 이 기간 내 하면 돼. 사업기간 내만. 그래, 공치법은 1년에 해라라고 돼 있지만, 사업인력부터 1년에 해라라고 돼 있지만, 그에 대한 특례로서 우리 국토개법에서는 언제까지 재결시정하면 되냐? 실시계 시정한 사업 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특례가 있어. 그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얼마 줘라라고 끝내면 그거 주고 바로 소유권 넘겨받아 사업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례를 제하고는 무슨 법대로 하면 되냐? 공적법대로 수용과 보상을 거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 넘어가서 보면 5번에 나와 있죠. 이 시행자를 또 포함해서 저땅 아직 소유권을 시행자가 넘겨받지 않았다 그러면 저 땅은 여름 땅이라면 시행자가 봤을 때 타인 토지인 거죠. 타인 토지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 이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등은 별도로 또한 문제감이에요. 그 내용이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여러분 이 파트를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한다. 그래, 시행을 보호해서 타인 토지 등에 의 출입을 허용받고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사업장이다.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온다. 뭐 A급, B급 딱 있다. 그때 시행자라는 사람이 이 타인 토지지만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사 측량 시행자 필요하면 이 출입이 가능해. 타인 토지 등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 이때 이 시행자가 있잖아요. 시행자가 행정청도 있고 아까 비행도 있었죠. 오케이. 이때 행정청은 공무원 증표가 있어. 증표를 보이면서 들어가면 되고, 행정청에 아닌 시행자는 출입하려면 특광특특시장한테 출입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들고 가야 돼. 그 내용 체크합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자에 따라 주차. 자에 따라 주차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임 그렇게 써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어디냐면은 가로 2번이, 가로 2번 보고 있어요. 1번에서 볼 것은 시행자는 동그라미 디귿 도시군계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수 있고 일시 사용도 할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시할 수 있다. 가로 2번에 1번. 이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에 따라 또 한번 쳐요. 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자에 따라 또 한번 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한테 뭐 받았냐? 출입을 할때 출입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출입 허가증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토지 소재한테 일시 장소 알려줘야 됩니다. 행정청 시행자는 출입 허가증 안 받아도 돼. 허가증 안 받고 바로 타인 출입할 수. 왜? 공무원 증표가 있거든. 그 다음에 가로 2번, 네, 1번.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했다 체크.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체크. 그럴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이게 동의. 아까 출입할 때는 동의 필요 없었습니다. 2번. 이렇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현장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소서 불명해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 행인 시행자는 그 대신 특광특특시장한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대신 동의 못 받았던 대신 허가를 받아야 돼. 지자체한테. 그러면 동의받으면 간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시 사용 동남이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동남이. 그럴 때에 미리 또 3일 전에 또 통지해야 돼요. 아까 출발할 때는 7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할 때는 7일 아니라 3일. 그 다음에 3번, 1번 중요합니다. 일출 전 1번은 야간입니다. 그럴 때그 누구의 승낙 없이 택지나 울타리 담장을 둘러싸인 타인토지 출발할 수 없는가? 점유자에 따르면 중요표. 점유자지 소유자면 틀린다. 밤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세입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점유자죠.
점유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권할 증표 표시하는 증표, 공문증표, 비행정청은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의 떠담이, 관계인한테 내보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이렇게 일시 사용 그리고 장애물 제거 변경을 인하여 손실이 발생해버렸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주냐? 중에 이제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A라는 공무원이 행위했다면 그 행위자가 보상해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시행자는 시행자 보상해줍니다. 그게 중요하고 중요표 놓고. 2번에 1번. 손실 보상에 관해는 손실을 보상할 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든가 시행자 나와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양자 모두 터치했다 재결를 신청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이 시행일을 포함해서 이 안에 봐보세요.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국가 지자체장이 있다면 도시 군가로 지금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된 상태다. 그럴 때는 이 공원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면 안 돼. 그래 팔아버리면 국가 지자체가 또 시행자 들어서 사들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지내들 땅이라도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매각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 양도하면 무효 처리하겠다. 무효로 체크해. 취소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취소하면 틀린다. 취소하면 틀려요. 취소 써가지고 S를 쳐놓으세요. 취소하면 틀리니까 취소 써서 X 쳤나요? 무효란 말 밑에다가 취소로 바꿔치니까 취소 써가지고 X를 딱 쳐놔야 공부할 때 강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어디를 보냐? 하나 더 9번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에. 9번 행정심판 읽어두셔. 행정심판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한 시행자의 처분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자자인데 오타가 나왔네.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잠시었다가 이제 우리는 157쪽 예를 보겠습니다. 157쪽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된 건으로서 사업을 3년에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잠시었다 이겁니다. 지금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상이 없어서 2단계 집행계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몇 년에 한단 말입니까? 3년에. 3년은 5년 후에 4년 후에 뭐 아무리 몇 년 지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를 1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장기 미집행부위라고 그래요. 그때는 매충을 인지합니다. 그걸 잠시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하냐면 1시 40분까지 합니다.